허무한 한미 정상회담 끝에 남은 것은 우리의 숙제뿐입니다. 오늘 오전 미국 뉴욕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한미 정상은 한미동맹을 지속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했지만 내실을 들여다보면 우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이번 회담은 북한의 핵폐기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무력 도발, 한일 갈등, 중러 합동훈련 시 우리 영공 침해 등 주요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열려 귀추가 주목돼 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원론적인 한미동맹의 강조일 뿐 주요 현안을 의제로 삼지도 못하고 따라서 미국의 이해나 협조를 얻어내지도 못한 채 끝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한미일 동맹 약화와 대북 제재에 대한 국제 공조 약화 속에서 대한민국의 이해와 미국의 이해가 갈리는 지점만 분명해졌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싱가포르 합의가 지켜지고 있다고 평가하며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 우리 안보에 대한 위협과 다른 인식을 내보인 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나마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논의가 없었고 대북 제재 유지 입장이 고수된 것이 다행인 회담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는 얻은 것 없는 빈손이지만 숙제는 한아름 안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군사장비 구입 압박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문재인 정권이 이를 고리로 가시화되지 않은 미북 대화를 독촉하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정권의 이익과 대한민국의 국익이 배치되는 상황까지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UN 기조연설과 각국 정상들과의 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또다시 공허한 대북 제재 완화와 일방적인 북한에 대한 짝사랑을 내비치는 비극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북핵 폐기를 통한 안보 강화 그리고 한미일 공조 복원을 목표로 정권의 유불리가 아닌 오로지 국익만을 생각하는 대통령의 역할을 수행하시길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